남과장도 직원들과 같은 생각입니까? 죄송합니다, 본부장님. 절 설득할 생각이라면 그만 가보세요. 물론 본부장님 혼자만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잘 압니다. 부당한 일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뜻도 잘 알고 있고요. 알고 있다니 더 말할 필요 없겠네요. 남과장의 직원들한테 잘 얘기하세요. 수긍할 수 있도록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. 저 근데 저기 저 못난 놈들은 본부장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숙이더라도 지키고 싶은 걸 지키는 게 진짜 자존심 아니겠습니까? 직원들은 자존심보단 밥그릇 지켜주는 상사를 바랍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번 꿇어줘. 김상무가 어떤 인간인지 네가 더 잘 알잖아. 네가 고집 부리면 러블리가 죽어.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. 뭘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김상무는 김상무 수준으로 대해줘. 그게 맞아.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. 김상무가 그런 게 통할 사람이냐? 김상무 말고 다른 사람. 누구? 자존심이냐 밥그릇이냐는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지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